그랜저 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 디젤 차량 3만여 대가 질소산화물 배출량 초과로 리콜에 들어간다. 벤츠의 S350 블루텍 디젤 차량 5천여 대도 똑같은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초과.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그랜저와 S350 블루텍 차량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벤츠의 S350 블루텍 차종을 결함 확인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현대차의 그랜저이 이 차종에 대해 결함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S350 블루텍 사진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는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고 지난 9월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대차도 예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자 결함 시정 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월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945대 리콜 대상.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종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 이 디젤 3945대와 2013년 4월 18일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 생산된 S350 블루텍 디젤 5221대다. 그랜저 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한편 현대차는 자사의 대표 친환경 자동차인 아이오닉도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는 악재를 맞았다. 미국의 친환경차 전문 매체인 그린카 리포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된 2017-2018년형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HEV와 2018년형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 약 1만 600대를 리콜한다. 대표 친환경 자동차인 아이오닉도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들어가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배터리와 인버터에 사용되는 캐패시터의 전원 릴레이 3개 중 하나의 고장이 발생, 이로 인해 뒷좌석 아래에 있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동력 전달 모듈과 느슨해지고 여기서 발생한 열이 차량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아직 해당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리콜을 통해 전기적 구성 요소의 열 손상 여부를 검사 및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이흥 현대차는 과열 발생과 관계없이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계획이다. 현대차는 또 리콜 차량 중 약 1% 차량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확보해 이달 말부터 리콜 대상 아이오닉 소유주들에게 리콜 통보를 할 계획이다.